최신 기출문제 20회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회차입니다. 1번 자산의 분류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자산 계정으로 옳은 것은?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 판매 목적이 아닌 영업 활동에 있어서 장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산. 무슨 자산이죠, 이거? 유형 자산이네, 유형 자산. 유형 자산의 계정 과목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1번 비품입니다. 상품은 재고 자산이고요. 제품도 재고 자산. 단기 금융 상품은 당좌 자산입니다. 2번 아래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년을 기준으로 유동 자산과 비유동 자산, 그리고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로 구분된다. 1번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은 비유동 자산에 속한다. 맞아요.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는 유동성 별법의 원칙과 관계없이 작성한다. 유동성 별법에 따라 작성하는 거죠. 예. 틀렸어요. 예.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기계장치 등은 유동 자산에 속한다. 전부 다 유형 자산이므로 비유동 자산에, 유형 자산에 해당되는 거죠? 예, 비유동 자산에 속함으로 틀렸어요. 매입 채무, 선수금, 사채, 장기 차입금은 유동 부채이다. 매입 채무와 선수금은 유동 부채인데, 사채와 장기 차입금은 비유동 부채잖아요. 그래서 틀렸어요. 따라서 옳은 것은 1번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영업의 비용과 판매비와 관리비로 짝지어진 것은? 첫 번째 건 영업의 비용 나오면 되고, 두 번째는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가 나오면 되는 거죠. 1번의 개발비는 무형 자산이니까 아니에요. 2번의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수도 광열비는 판관비. 2번 정답입니다. 3번의 임대료는 수익이므로 아니고, 4번의 대손상각비는 판관비죠. 그래서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내용에서 총계정 원장에 기록할 수 있는 거래로 옳은 것은? 총계정 원장은 회계상의 모든 거래를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총계정 원장에 기록할 수 있는 거는 따라서 회계상의 거래를 기록하는 거고,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거는 기록하지 않죠. 보기 보겠습니다. 1번 하나 치킨집에 치킨 한 마리를 2만 원에 주문하다. 예, 주문을 하는 거는 거래가 아니죠. 예. 세운 상가에서 냉장고를 100만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다. 아, 계약한 것도 거래가 아니죠. 거래가 아니면 기록을 안 해요. 3번 태풍으로 인하여 창고에 있는 상품 50만 원어치가 파손되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회계상의 거래죠? 예. 일상생활에서는 거래가 아니지만 회계상에서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3번은 장부에다 기입해야 돼요. 재손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4번 기획사를 차리고 매니저 한명 월급 3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채용하다. 이거 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주문, 계약, 채용, 담보 제공, 거래가 아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외우시면 되겠어요. 주문, 계약, 채용, 담보 제공을 암기해 둡니다.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 작성의 기준이 아닌 것은? 1년 기준, 총액 기준, 유동성 배열법, 발생주의. 정답 4번이겠네요. 발생주의는 수익과 비용에서 쓰는 말이므로 이 기준은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네, 정답 4번. 6번 보겠습니다. 기말 재고 자산을 과소평가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유사 문제 푼적 있죠? 과대평가했을 때. 그때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매출액에서 네, 매출원가를 빼는 거죠. 매출원가가 어떻게 되냐면 기초 재고, 기초 상품 플러스 단기 매입, 단기 상품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재고, 기말 상품. 그러면 매출 총액.
이 매출 총이익은 단기 순이익과 관계되는 거죠? 매출 총이익. 이렇게 쓰겠습니다. 매출 총이익. 그럼 이게 과소평가됐다는 거는 기말에 팔고 남은 게 얼마 안 남았다 이거죠. 그러면 많이 팔았다는 말이잖아요. 매출 원가가 과대 계산되는 거예요. 기말 재고 자산이 과소평가되면 매출 원가가 과대 계산되고, 매출 원가가 과대 계산되니까 매출 총이익은 과소 계산되겠죠. 따라서 곧바로 가면 매출 원가 과대,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 즉 단기 순이익 과소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대 과소라고 되어 있는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단기 순이익이 과소 계산되면 자본도 과소 계산되는 거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계정 과목 중 증가액이나 발생액이 차변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차변에 증가액이나 발생액, 우리가 많이 외워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차변에 잘 보면 자산의 증가, 이렇게 발생되죠. 예. 그 다음에 차변 쪽에 보면 비용의 발생, 이렇게 되잖아요. 그다음 대변 쪽에는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자본의 증가, 그 다음에 수익의 발생,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 자산 찾으면 당좌예금, 차량운반구, 비용의 발생 찾으면 기부금이죠. 1, 3, 1, 2, 4는 나타나지만 단기차입금은 부채잖아요. 이게 부채의 증가이므로 이거 대변에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계정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보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T계정으로 나왔죠? 제일 먼저 이거요. 두 번째 금액을 보고, 세 번째 그 계좌에 써져 있는 내용을 봅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외상매입금. 차변은, 이게 부채죠. 외상매입금이. 차변이라면 외상매입금 감소잖아요. 250만 원어치를 어음을 발행해서 상환했다, 갚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찾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앞에서 비슷한 거 써봤는데 기말 재고자산 과소평가하고 관계돼서 이 숫자 대입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액부터 써가는 거죠. 매출액이 이건데 매출과 관계돼서 빼야 되는 거가 있잖아요. 매출 환입이 내누리 이거 빼는 거고, 그 다음에 매출 할인 빼는 건데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거 빼서 쓰면 돼요. 이렇게 여기다가 매출액에다가. 네, 그래서 225만원 빼기, 225만원 빼기 14만원에서 211만원이 됩니다. 211만원.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빼기, 매출 원가인데요. 매출 원가 이렇게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매출 총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매출 원가가 어떻게 되냐면, 기초, 플러스 단기 매입 이렇게 되는 건데, 단기 상품 매입에 매입 시에 발생되는 운임은 더하지만 매입 환출 및 애누리는 빼야 되는 것이므로 이거 매입액에서 빼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요. 예, 이렇게 빼면 이게 순매입액이 되겠네요. 이렇게 기초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빼기 기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이게 바로 매출 총액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위해서요, 30만원. 그 다음에 단기 상품 총 매입액 18만원에서 그 빼기 22만원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163만원. 자,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 40만원이죠? 네, 40. 30만원 더하기 163만원.
빼기 40만 원 하게 되면 매출원가는 153만 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211만 원 빼기 153만 원을 하시게 되면 58만 원. 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58만 원이라고 답은 3번 되겠네요. 3번.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토지, 건물, 비품, 기계장치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다. 라고 그랬어요.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죠? 네,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구입 시 취득세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 안 하죠? 자산 처리하는 거잖아요. 예. 운반비는 취득원가로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취득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정상적으로 쓰기 위한 모든 비용을 자산 처리한다. 라고 그랬으므로, 운반비는 자산 처리한다고 그랬으니까 맞지만, 취득세는 비용 처리한다고 그랬으니까 틀려요. 3번, 물리적 형태가 없으며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다. 3번은 물리적 형태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틀렸죠. 물리적 형태가 있어야 되잖아요. 4번, 유형자산 취득 후 유형자산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거 맞아요. 이거 뭐라고 그래요? 수익적 지출. 10번의 정답은 몇 번이라고 그래서? 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유동부채만으로 짝지어진 것. 그럼 찾아보면 돼요. 가수금 받으러, 받으러 아니죠? 예수금 지급어음. 정답이네요. 사채 장기차입금. 다 아니죠? 이게 비유동부채. 미수금 예상매입금. 미수금 아니죠?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결합관계로 이루어진 거래로 오른 것은? 차변의 부채 감소, 대변의 자산의 감소입니다. 1번, 국제구호단체에 30만 원 현금으로 기부하다. 이거 기부금이죠? 이게 차변의 기부금 나오니까 이거 아니고. 2번, 미지급금 3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미지급금 현금, 이렇게 되는 거죠. 미지급금 부채. 차변에 써야 되는 거죠. 갚았으니까. 부채 감소, 현금, 자산. 자산의 감소잖아요. 따라서 정답은 12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임차보증금 2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다. 임차보증금 자산이잖아요.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므로 자산입니다. 기타 비동자산. 그래서 자산의 증가, 보통 예금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4번에 거래처에 상품 매출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계약금 받는 거는 선수금이죠. 그 다음에 이건 현금이고. 그래서 차변에 자산의 증가, 대변에 부채의 증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계정 기입에서 단기 소모품 미사용분 금액은 그랬어요. 소모품 사용하지 않는 금액. 자, 그럼 이거 볼까요? 소모품비가 비용이죠. 이게 비용의 발생 차변이므로 날짜가 제일 빠른 것부터 봐야 돼요. 이게 제일 빠르잖아요. 예. 70만 원 소모품비를 구입하고 70만 원을 비용 처리했어요. 현금으로 사왔네요. 현금 돼 있으니까. 70만 원을 전액 비용 처리했는데 결산 시에 그 중에서 50만 원어치를 뺐죠? 50만 원어치를 뺀 거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0만 원어치만 사용된 거네요. 이 50만 원어치가 미사용액이죠. 미사용분. 금방 정답이 나오네요. 예, 3번이 되겠습니다. 분개하시면 4월 1일자로 이렇게 돼요. 예, 분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소모품비를 말하는 거니까 소모품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소모품비 70 이렇게 돼요. 예. 그다음에 상대 계정 이름 써놨잖아요. 현금 70. 그다음에 12월 31일자로 수정 분괴를 했어요. 전부 다 사용하지 못해서 미사용분을 소모품 50만 원, 미사용분 자산으로 잡고 소모품비에서 뺐어요. 소모품비 빼기에서 대변에다 썼죠. 비용 50만 원을 소멸시켰습니다. 그래서 20만 원만 썼다는 거고, 50만 원어치 남았다는 거죠.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상품 매입액에서 차감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상품 매입액에서 차감하는 거는 매입 할인, 그 다음에 매입 환출, 매입의 누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매입 운임은 차감하는 게 아니라 더하는 거죠. 예. 플러스 하는 거예요. 가산. 1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경영성과 나오면 수익과 비용이죠.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 거래를 골라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거래처로부터 예상 매입금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다. 채무 면제받으면 뭐에게? 채무 면제입. 이렇게 되죠. 차변의 외상 매입금, 대변의 채무 면제이고, 이게 영업의 수익이잖아요. 수익이 발생된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돼요. 2번에 외상 매입금을 약속금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입금, 대변의 지급금 이렇게 되므로 수익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번. 대여금을 회수하여 기업주 개인이 사용하다. 그러면은 인출금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대여금이니까 자산 자본금으로 아니고 수익비용이 안 나와요. 4번에 기업주 개인의 차입금을 기업이 대신 지급하다 그랬으니까 인출금 그다음에 뭐 지급한 돈 있고 자산이 나오는 것이므로 234는 15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234는 예, 교환거래에 해당되는 거고 수익비용이 나오지 않으므로 경영성과 영향을 미치는 거는 예,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